지난 2018년 10월 한 30대 남성이 일행과 함께 정해진 길을 따라서 여행하는 중국 서부에 위치한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은 전형적인 모래 사막인데 시간마다 지형이 변해서 오죽하면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건너는 한 남성이 이 사막의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꾸 일행을 벗어나서 그 사막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지만 이 남자는 뭐가 위험하겠냐고 내가 잠시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일행을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물도 없었고 그곳은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는 곳이었기에 꼼짝없이 이 사람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급기야 경찰은 드론을 띄워서 이 실종된 한 남성을 찾게 되는데,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일행과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남자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오려고는 했지만, 비슷비슷한 상황에 어떤 것이 길인지 몰라 계속 돌고 돌다 보니 점점점 더 일행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드론의 안내를 받아서 이 남자는 동료들이 있는 곳까지 무사히 오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바람이 불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예측이 되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언제든지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공격해 올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 사막입니다. 때로는 신기루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곳. 그래서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안 되는 곳, 그것이 사막입니다. 예부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이 마치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도대체 내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수 없는 불확실함이 가득한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때로 어려움에 처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때 인생은 사막을 걷는 여행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인생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마도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뭐라고 약속하세요? 막막한 사막에 길을 내겠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는 약속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길을 내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주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을 것이냐. 오늘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뭐 그 일 속에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죠.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배우자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돌아와서의 그 상실감이라는 것. 아마 그 우리 주변에 노년의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되게 그런 말을 하세요. 아, 배우자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나도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허무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도 머지않아 아내 뒤를 따라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들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갖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소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죽기 전에 가졌던 소원이지요. 그런데 그 소원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게 됐고 남은 아브라함이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젠가부터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아버지로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 배우자감을 놓고 기도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여러 종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믿을 만한 종 하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종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그 사타구니 쪽에, 그러니까 생식기가 있는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게 하면서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행위는 고대 중동에서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할 때 대개 생명의 상징인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생식기관 앞에다가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할 게 있어서 종에게 그런 관습대로 생식기관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하느냐?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감을 본토 내 고향 땅에 가서 찾는데
찾으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부탁해요.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두 가지를 너무 중요하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첫째는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 가운데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또 굉장히 그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논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결한 신부 같은 그런 여자이어야 된다. 두 번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면 이곳에 살 이유가 없는데 굳이 신부감은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말씀을 믿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그 기준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지금도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갖는 기준이 뭐예요? 상대가 능력이 있느냐, 이 사람 돈이 있느냐, 직업이 뭐냐,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뭐 그 가정의 가문은 어떠냐, 인맥이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이런 거를 되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는 대신에 뭐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도 배우자 감을 놓고 많이 기도해요. 근데 간혹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관이 있어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자기의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의 배우자감의 이 배우자관, 결혼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내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이 돼야 돼요. 왜냐?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은 나중에 얼마든지 잘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사랑했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오직 영적인 것만, 믿음이 있는 것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결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사실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세상 기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뭐가 진리인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돈, 권력, 인기, 인맥, 이런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15 총선도 보셨잖아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열광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선택을 받지 못해요. 권력이라는 거, 인기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능력이라는 거, 오늘 있다가 내일 얼마든지 없어지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은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흔들리는 기준이 아닌 절대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막막하고 참 답답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길을 만드시고, 길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길을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마치 정처 없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가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한 여행자처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수 없는 불안감, 어려움, 고통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변치 않는 기준을 봐야 돼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항상 뭘 봐요? 북극성을 봅니다. 다른 별들은 위치가 수시로 바뀌지만 북극성은 북쪽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보면 그 길을 다시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길과 방향으로 걸어가면 헤매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방향을 잡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북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막을 걷는 심정으로 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별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권력과 인맥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십시오. 사막 같은 인생길에 놓여 계시다면 그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마치 유언하듯이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대로 곧장 본토, 아브라함의 본토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오늘 아브라함, 뭐 이삭,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 뭐 이런 인물들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이 종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느 날 황당한 자기에게 유언과 같은 너무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그 부탁대로 곧바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행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본토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해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중간에 자기 임의대로 진로를 바꾸거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종의 자세예요. 그게 인정받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인생에게 주신 비전과 명령과 사명 앞에 뒤돌아보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한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종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멋진 영웅이에요. 이 종은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낙타 열 마리에 이제 사돈이 될 가정에 줄 지참금을 갖고 일행들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사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리 부지런히 가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 한 달 동안 이 종의 일행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했을까요? 우선은 막대한 돈주머니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언제 도적과 강도를 만날지 긴장감이 되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낙타 열 마리에다가 많은 좋은 것들을 싣고 가면서 언제 강도와 도적들을 만날지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뭘 합니까? 성경에 보면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듯이 당신이 나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기도 덕분이었겠지요. 결국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무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자, 도착은 했지만 거기서부터 막막함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하란 땅에서 도대체 어떤 여인이 이삭의 배필감으로 좋은지 어떤 기준에서 정해야 됩니까? 너무 막막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여론을 물어보고 그리고 뭐 후보를 몇십 명 정해놓고 그 중에서 하나하나 인터뷰도 하고 또 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좁혀가면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내겠죠. 아니면 누군가 이런데 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게 가장 상식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종은 좀 다른 선택을 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제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여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좀 이런 기도가 좀 위험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뭐 안경 끼고 하얀 신발 신고 뭐 빨간 목도리 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 없죠. 근데 이 종의 기도는 그렇게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가 우러나오면서 나온 기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좋은 신부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보통 우물은요,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서 물을 길러 성 밖으로 나오면 저녁 시간에 적어도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돕고 살림을 돕는 효심이 있는 딸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또 말 못하는 짐승들인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면 그 심성이 얼마나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여인인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얼핏 보면 황당한 것 같지만 그 기준 속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러나온 기준이 그 안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쪽에서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이미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주십시오. 아,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물을 주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타들도 지쳐 있는데 물을 좀 줘도 될까요? 그러면서 낙타들을 위해 물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낙타들은요,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 쓰는 항아리는 보통 10리터에서 11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에 100리터 물을 주려면 10번 우물에서 물을 담아서 길어야 돼요. 10번.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열 마리면 한 100번 정도의 물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집에 가서 빨리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바쁜 시간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힘든 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걸 옮겨다 주고 이런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스스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를 위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자는 사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배려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거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의 대답을 듣고 종이 다시 한번 놀라죠. 왜냐? 이 아가씨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친손녀 리브가였어요. 건강하고 인품 좋고 뭐 하나 정말 빠질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믿음이 좋은 집안, 가문의 아가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최상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을 딱 한 번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행운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종이 몰래요? 이걸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단순히 운이 좋고 내가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전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종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한테 유언하듯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토로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가는 내내 불안하고 가는 길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힘들었어요.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골라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때 이 종은 뭘 합니까? 불안하고 막막할 때 수시로 기도합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여인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기도하고 결국 이 종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하면서 수시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걷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계속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종을 보호해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종의 소원대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시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여시고 막막하던 그의 인생에 열매를 허락하셨고 걱정하던 문제가 풀리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인생길을 걷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길을 걷기는 걷는데 이 길이 맞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걷는 인생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걷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강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시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호흡처럼 기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엄청난 사막을 걸으며 도대체 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사막 같은 상황을 만나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막 같은 인생길에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썩어서 없어질 것을 잡지 마시고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기준을 잡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 기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가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준비한 길을 내시고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분명히 내가 걷는 길이 사막인데도 길이 나고 생명 없는 이곳에 강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이 사막을 걸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고 다시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